다음 수가 뭐지? 글쎄. 아, 수학이야. 아, 진짜 수학 진짜 싫어. 이건 아닐 거야. 안녕 얘들아. 너 누구세요? 나 수학 마술사야. 수학 마술사? 그래, 너희들에게 재밌는 수학 마술 알려드렸지. 재밌는 수학 마술? 그래. 누구부터 해볼래? 저 저부터 해볼게요. 그래, 너부터 해보자. 자, 계산기를 줄게. 먼저 네가 태어난 달에 살을 곱해서 나온 답에 8을 더해. 그리고 그 수에 25를 곱한 후에 너가 태어난 날짜를 더해. 마지막으로 거기서 200을 빼. 몇이야? 217이요. 그게 바로 너의 생일이야. 2월 17일. 그걸 어떻게? 훗,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지. 생일이 12월 30일인 사람이 있어. 태어난 달에 4를 곱하고 다시 25를 곱했기 때문에 100을 곱한 셈이지. 여기에 태어난 날짜인 31을 더한 거고, 이 식을 자세히 보면 태어난 달인 12와 태어난 날짜인 32, 이 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하지만 200은 방해만 되기 때문에 200을 빼면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짜를 나타낸 숫자만 남게 되는 거지. 다음엔 너 차례야. 카드게임 좋아하니? 네, 카드게임 완전 좋아하죠. 좋아, 그럼 트럼프 카드의 마술을 보여주지. 자, 하나 골라봐. 네, 뽑았어요. 뽑은 카드 숫자에 그 숫자보다 1이 더 큰 숫자를 더해. 예를 들어 네가 뽑은 숫자가 3이면 그 수에 4를 더해 7이 되는 거지. 더했어요. 그럼 그 숫자에 5를 곱해. 그리고 나온 수의 하트는 6, 다이아몬드는 7, 스페이드는 8, 클로버는 9를 더해. 어때? 얼마가 나왔어? 51이요. 51? 그래, 너가 뽑은 카드는 하트 4야. 맞지? 그걸 어떻게... 비법을 알려주지. 뽑은 카드 숫자를 네모. 카드 종류 숫자를 세모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지. 거기에서 5를 빼면 10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가 되기 때문에 10의 자릿수가 뽑은 카드 숫자를, 그리고 1의 자릿수가 카드 종류를 나타내는 거야. 넌 51이 나왔겠지만 난 마음속으로 그 수에서 5를 뺐지. 그러면 46이 되지? 첫 번째 자리는 숫자, 두 번째 자리는 카드의 종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의 카드를 알 수 있었던 거야. 오, 대단해. 저도 수학 마술 배우고 싶어요. 좋아, 넌 신기한 세 자릿수 계산 마술을 알려주지. 먼저 세 자릿수를 떠올려. 하지만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같으면 안 돼. 예를 들어 220이나 555는 안 되겠지? 455처럼 숫자가 하나만 다른 건 괜찮아. 네, 골랐어요. 다음으로 각 자리의 수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 그러면 그 답을 이루는 각 자리의 수로 또다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 그 차를 구해. 이 계산을 반복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빼지는 수와 빼는 수, 그리고 그 답까지 세 자릿수를 이루는 각 자리의 수가 모두 같아지는 경우가 나와. 어때? 다 했어? 다 했어요. 495지? 어라? 그걸 어떻게? 어떤 수를 떠올렸던 간에 모두 답은 495야. 왜요? 그건 말이지. 예를 들어볼까? 467로 해보지. 467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764이고 가장 작은 수는 467이야. 두 수를 빼면 297이지. 마찬가지로 972와 279를 빼면 693이 나오고
이 수를 가지고 가장 큰 수인 963과 가장 작은 수인 369를 빼면 594가 나와. 마지막으로 954와 459를 빼면 495가 나오고 495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954, 가장 작은 수는 459이기 때문에 빼면 다시 495가 나오지. 여기서 계산을 계속해도 495 말고는 다른 답이 나오지 않아. 어때? 너네들 다른 세 자릿수로 한 번 더 해볼래? 어? 진짜네? 야, 올해도 495에서 간다. 와, 신기하다. 수학이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기나 재미없기만 한 것은 아니야. 내가 마술로 알려준 것처럼 재미있게 접근할... 응? 얘들아? 내 말 듣고 있니? 야,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아, 그니까. 얘들아, 우리 다른 애들한테 알려들어가자. 그래, 재밌겠다. 가자! 그래도 뿌듯하네.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 야, 너 이번에 수학 시험 잘 봤어? 나 당연히 망했지. 아, 수학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나? 나는 말이지.